만들어냈다는 게 보여졌어요. 자기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. 하면서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. 우리가 뭐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대본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대사를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진화하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. 9개월 동안,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지만 촬영 기간, 프로덕션 기간만 9개월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봤어요. 친한 친구 얼굴도 생각이 안 나. 내가 본 건 대본밖에 없는 거야. 근데 당연히 대본을 봐야 되는 거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끝나고 제일 좋은 건 아, 오늘 밤에는 대본을 보면서 밤새지 않아도 된다거든.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슈룹하는 동안 느낀 거예요.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아예 없는데 아, 내가 슈룹하고 한 내 인생의 3년 정도를 맞바꾼 것 같은 느낌? 3년은 빨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후회는 없어요. 뭐 일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. 아니면 안 해도 되고. 놓친 것도 많고 그리고 보면서 아, 저게 끝까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린 또 느끼잖아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어.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. 그 순간에 그걸 다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. 근데 사실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.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. 그리고 뭐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엄살이지.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. 이제 아주 그만하자 진짜. 이제 이렇게는 너무 힘들다. 그만하자. 그래서.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아 뭐 김혜수인데 저 정도는 하는 거지. 당연한 건데 근데 좀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. 외로웠어요.